대리권 19라운드 인천 대 서울의 맞대결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박중진, 무고사, 아길라르 슛! 양한빈 정면! 날카로운 무회전이었습니다. 오, 이것도 지금 잘 빠져나왔습니다. 박중진의 크로스! 슛! 슛! 돌아온 레고나! 남준재! 남준재 선수의 멋진 세레머니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레골라스가 돌아왔습니다. 스코어 1대1 동점 남준재. 아, 지금도 측면을 완전히 지금 박종진 선수가 아길라르 선수의 좋은 패스에 의해 낮고 빠른 크로스 남준 선수가 잘라 들어가면서 멋지게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준재 문성민과 겹쳤습니다. 남준재 크로스 왼쪽으로 헤딩! 오! 양한빈! 와, 이 완벽한 찬스를 양한빈 선수가 아, 굉장히 멋지게 슈퍼세이브를 해냈습니다. 아길라르 앞쪽에 선수들이 있습니다. 잘 걸어놨습니다. 고슬기 왼쪽에 문선민 슛! 문선민 인천의 스타 문선민이 해결해냅니다. 스코어 2대 역전 문선민의 산책이 이곳 인천 축구전용 경기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아길라르 선수의 패스가 고슬기도 잘 돌아섰고 아 본인이 욕심내지 않고 문선민에게 연결된 골이 침착하게 반대 골문으로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밀어넣으면서 2대 1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선민의 리그 9호 골 오늘은 관중들과 호흡하는 문선민 역전골에 성공합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리그 통산 44번째 경인 더비에서 인천이 2대1로 역전승 그리고 4달 만에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월드컵 시기후에 다섯 번째 경기 라이벌인 서울 상대로 정말 귀중한 역전승 2대1 승리에 성공했습니다.